별이 먹고 싶은 밤에 FM 57.7kg 엔소 라이브 쇼입니다. 네, 아, 벌써 마지막 사연 신청자분 차례가 왔네요. 1003님의 사연입니다. 안녕하세요. 사연을 보낸 서울에 살고 있는 52세 남성입니다. 우연히 어릴 때 살았던 옛 동네에 오니까 제 첫사랑이었던 배민주라는 친구가 생각이 나서 노래를 신청했습니다. 그 친구와 손잡고 뛰었던 길, 버스 정류장, 집 앞 골목길까지 오래전 그날과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네요. 그래서 오늘은 유독 그 친구가 생각이 더 납니다. 별이 먹고 싶은 밤에 엔소울 라디오 고정 가수 진숙님에게 이 노래를 신청했어요. 진숙아, 나 박현우야. 나 기억나니? 요새 라디오 고정 가수로 너가 노래 부르는 거 잘 듣고 있어. 멋지다. 항상 응원할게. 파이팅! 아, 저희 사연자님이 엔소울 라디오 가수 진숙님과 오래전 친구분이셨다고 하는데요. 와, 진짜 감동이네요. 오늘 별이 먹고 싶은 밤에 FM 57.7kg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. 엔소울 라디오 가수 진숙님의 오래전 그날 들으시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다음에 또 봐요. 시작되는 학교에는 그 옛날 우리의 모습이 있지. 뭔가 분주하게 약속이 많은 스무 살의 설레임. 너의 학교 그 앞을 난 가끔 거닐지. 일상에 찌들어 갈 때면 우리 슬픈 계산이 없었던 시절 난 만날 수 있을 테니 너의 새 여자친구의 길 들었지 떨어져 지내